민정화 관련된 문제도 출제돼요. 다들 정답이 생각난다면 민정 이렇게 외치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사회문화는 몇 년도부터 생겨난 과목일까요? 민아. 네. 한번 수능 첫 연도 1994학년도로 가겠습니다. 땡. 네. 다들. 굿. 네. 2003년. 땡. 2000년. 2002년. 야, 여보, 여보, 뭐? 2000년. 땡. 야, 2004년. 땡. 빠밤. 해당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며 정답률을 몇 번? 종현! 아, 종현이 제일 빨랐어요. 1번 3%. 딩동! 정답입니다! 아니, 내 성인데요? 내 성인데. 나 제가 해설강의를 몇 번을 찍었지? 극악의 확률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였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좀 간단한 문제예요. 빠밤. 사회문화는 총 몇? 군! 5개! 맞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면 정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푸셔야 됩니다. 꽃, 2번. 네, 정답률은요? 정답률이요? 네. 정답률... 20%. 나번 선생님이 강의 중 풀었던 썰의 내용으로 대학 시절 영어를 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대학생에게 겹치기 그렇지 민아! 동갑내기 재수생! 우와! 야!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무려 조회수가 12만에 나왔어요. 나번 선생님은 강의를 수강하는 중 뭐? 조경! 조경! 배수! 딩동이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미나! 미나. 손에 잡히는 사회문화. 와!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저희가 레크레이션 1에서 저희가 송고은 쌤의 관심도를 측정했는데, 즉, 이제 조작적 정의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손 쌤이 저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헐, 대박. 언니조교는 최근 필라테스 한다. O, X.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맞출 것 같은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지금 네. 아, 전 언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정답은 과연? X. 전원 오답입니다. 대박. 다음 문제가 이번엔 저희 지연조교님 문제입니다. 오, 지연이. 네. 지연조교는 소식자라! 들어봐. 지연조교. 맞출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정현 오빠, 이거 다? 정답은? 오! 정답은 X입니다! 맞아, 그 다음 문제는 선생님의 기억력이나 순발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저희 조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몇 명인가요? 총 12명. 벌써부터 지금 가난한 가운데. 벌써부터 가난한 경우 가운데. 10명. 15초면 사회문화 1번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생각하는데 그 시간 안에 선생님이 조교들의 성을 다 말해주세요! 준비! 준비! 시작! 2 그 다음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줬을 때 맞추는지를 배팅할 겁니다. 아~ 손을 들어주세요. 못 맞춰, 절대 안 맞춰. 나 맞춘다. 제 이름 영건 조교와 지원 조교와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름 뭐였지?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쵸, 나 맞출 수 있어. 시작해주세요. 조, 이, 하, 유, 유, 선, 김. 네 개 맞습니다. 김, 어, 네 개 맞습니다. 오, 맞아, 유. 맞습니다. 맞은 거야, 나? 네. 어, 누가 밤 오늘을 사랑한다. 저희가 손쌤의 생명을 의거합니다. 오. 이름하여 손쌤과의 텔레파시를 시작했습니다. 아. 로맨스 게임 중에서 손쌤이 고르는 정답을 답을 예측에 성공하면 포인트를 득점합니다. 네. 고은 손님 100명과 한 강의실 한 방에서 3은 공부 vs 만점 조교 11명과 수학 공부. 고은 손님 100명하고 한 방에서 3은 공부 만점 조교 11명 분당 러셀 강의실 기준입니다. 아, 분당 러셀하고? 정하셨나요? 네. 저의 대답은? A! 아. 정답입니다! 이현 조교, 영건 조교, 원희 조교가 맞추셨습니다. 네, 당연히 사본이지. 선생님, 혹시 자본과 도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고르실까요? 자본과 도덕이요? 네. 당연히 자본이죠. 다시 생각하자면 월천 회적 베이스 월 3대 폐역! 아 근데 잘 어울려. 저 사실 A 골 마음속으로 골랐어요. A. A를 골랐어요. 월 천. 어머. 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월 300으로는 안 돼요. 아. 네. 손쌤의 MG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주시죠. 아 이거 너무 점심 메뉴 추천. 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중껑말 정확한 뜻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와! 한번 정확한 뜻을 알아서 잘 때, 잘 때,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와! 사실 원희 조교가 못 맞출 거라고 했습니다. 원희. 다음 문제 갑니다. 정답을 일단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 고아트. 와! 고아트. 고아트. 참고로 퀸트? 염소가 아닙니다. 네, 고트. 정답을 말해주세요. 영어는 잘 모르는데? 잠깐만, 때려 맞춰볼게. 한글로 한글로 한다고. 한글? 네. 그 분야에서 되게 잘하는, 아, 인정할 만한 사람, 네. 이런 거. 어, 이제 영어가 중요한 거. 영어? 잠깐만, 구. 잠깐, 게임이야, 굿이야? 둘 다 아니야. 중껑마. 그래. 아 아파트. 예. 아파트 티처. 아. Greatest of all time. 아. 모든 시간대의 최고인 한 분이. 선생님도 파이널의 고트가 되시길. 고아트가 되시길. 이미 고트시죠. 그죠. 이미 고트시죠. 그래. 앞으로도 고트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 자. 보시는 모습. 연기가 나는 건 무슨 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일까요? 현상일까요? 정답 자연현상이요. 맞습니다. 우리 인지도와 상관 없습니다. 대구국에 기름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나는 거 우리 인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뭘 가치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건 어떤 현상일까요? 사회현상이요. 네, 사회문화 현상이요. 우와. 재료가 담겨 있는 톡. 김치 볶음밥입니다. 맛있겠죠? 네! 오이가 곁들여졌어요. 먹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먹으면 이렇게 나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빰빰 빠라밤. 일단 냄새는 기가 막히네. 파기던 냄새. 네. 이 고소한 냄새. 네. 과연 선생님의 점수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일까? 오, 제 점수는요? 네. 100점 만점에 5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5점을 네. 감점하실 연유가 무엇인지. 제 기준은 약간 짜요. 너무 맛있다. 근데 계속 먹게 되네요. 네, 지현주 교수님과 이제 비빔면 먹고 한 줄평 해주시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와, 벌써 면이 고기랑 같이 먹어. 잘 익었고요. 정말 소스가 잘 배어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기 한 점 올려서 한 번. 네, 그렇습니다. 어머. 아,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먹고 싶지? 먹고 싶어요. 사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쵸. 무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선생님, 5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아이팟 두 개를 동시에 만점 받는. 아. 소감 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